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합충형해파라고 하는 이제 강의 이름하에 이제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합충형해파는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는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충분히 이제 숙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이제 합에 대해서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들어보셨고 또 그다음에 합이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셨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단지 하나 우리가 어떤 감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명식 자체의 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주팔자라는 그 명식체에 과연 행운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 행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사주팔자의 명에 그 나무를 흔들어서 결국 우리 그 명식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름하여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체라고 하는 이 체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체명이라고 하는 사주팔자 자체를 우리가 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체명을 흔드는 유일한 기재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냥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쓰임 자체라고 봐서 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운과 용이 들어올 때, 체명 자체에 우리가 어떠한, 운과 용이 체명 자체를 흔들어서 이 체가 사주팔자에 어떤 우리 흔들림이 일간에게 좀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들어올 때, 용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실제는 어떤 형태인지 보이진 않지만 육식갑자 간지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체명을 흔드는 유일한 형태, 우리가 추단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바로 뭐예요? 합충형의 파예요. 예.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떠한 행운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행운, 모양새가 우리 일간에게 합충형의 파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있을 때 천간에는 합과 물론 지지에도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간에는 충이 이 반면에 지지에도 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는 합충이 상존한다고 한다면 지지에는 합충의 형해파라고 하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녀석들이 또 작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천간 지지의 체명에 하나의 운이 용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형태의 이름을 우리는 합충형해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합충형해파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매시, 매일, 매월, 매년 대운에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운의 용을 가지고 우리는 합충형해파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저하고 하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사주팔자 좋은 것이 시주 좋은 것만 못하고 또한 시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 좋은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유백원의 적천술을 통해 가지고 명호, 불호, 운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다가 여러분이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운 좋은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호라고 하는 것. 불호, 불연애요. 네, 불려 운호니까 불려 운호네요. 그렇죠? 네. 나는 얘기는 결국은
명이 아무리 좋아도 운에서 작용하는 녀석이 좋은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 될 거야.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시주에 인성을 낳았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었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일단은 상속 증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장자 진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효심이 지극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실제는 운이 합충흉해파로 이렇게 들어올 때 체명을 바꾸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오늘은 이 합충형해파 중에서 처음 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합은 천간의 합도 지지합도 있습니다만 먼저 천간의 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요. 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녹록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셨어요. 합은 좋은 놈, 충형해파는 막 그래도 좀 나쁜 놈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되었건 자평명리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이런 숫자가 용마의 등껍질 속에 딱 붙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형이 이런 그림이 거북의 등껍질 속에 이런 숫자가 이런 용마의 등껍질 속에 붙어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아마 BC 5000년인가 기원전 5000년 전의 얘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것을 마방진 체계고 15의 오진법을 활용하고 있듯이 모든 우주의 중심 역할을 전부 다 5라고 하는 수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국의 역단 이런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천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과 후천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후천수에 기원한다. 합은 후천수에 기원한다. 그러면은 선천수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잠깐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공수를 났을 때 기본적으로 3, 8, 7, 2, 5, 10, 9, 4, 1, 6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천수는 생명기원론에 입각합니다. 생명기원론에 입각하더라. 후천수는 사용의 편리성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고정이요 선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첫 시간부터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후천, 우리가 용이다, 운이다 하는 것은 용. 용 자체는 뭐예요? 쓰여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은 사용법이 전혀 틀려져. 근데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선천의 수를 가지고 주역에서 육효의 육임의 어떤 것은 괴수를 뽑아낸다고 한다면 괴유를 뽑아낸 데 쓴다고 한다면 후천수라고 하는 것은 용을 썼잖아. 그렇죠? 용을 쓴다는 건 뭐예요? 체명 이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에 곳곳에 사용된답니다. 여러분 숫자가 쓰여지는 것들이요. 이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행운번호라든가 성명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천수가 어떻게 쓰여지면 생명입각론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요. 무조건 이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사목이 됐든 생목이 됐든 목이라고 본다. 생명의 입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생명을 잉태하는 수를 10개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궁도를 보셨어요. 그렇죠? 구궁도에 나온 마방진에 나오는 10개의 수를 수에 입각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생명기원의 양이라고 하는 양수와 음수라고 이렇게 나눠질 때 1부터 10까지 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명략에 쓰는 양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짝수와 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짝수는 명리학에서 쓰는 음수라고 얘기를 하고 양수라고 하는 홀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1, 3, 5, 7, 9를 얘기하고 짝수는 2, 4, 6, 8, 10을 얘기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음수라고 얘기할 때 이 양수와 음수는 반드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양은 천이요 음은 지다.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요. 남은 기요 여자는 물이다 물질이다. 그쵸? 이 논리를 여러분이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논리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부정하거나 뒤집어 버린다면은 우린 첫 시간 자평면이 첫 시간에 배웠던 음양은 밸런스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근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만약에 뒤집어 버린다면 여명의 갑목과 남명의 기토는 합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벌써 틀린 논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수를 배울 때 생명기원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수는 목에 비해서 가장 절초봉생지로서 생명을 잉태하는 곳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임수예요. 그렇죠? 임수에다가 일이라고 하는 생명기원의 숫자를 부여하면은 당연히 토라고 하는 무토는 무엇이 온다고요? 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수담에 올 수 있는 것은 목은 갑목은 삼이 오고 그 다음에 토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병화가 7이면 자 여기 금 경금은 9가 되고 그럼 우리가 아까 하도낙서가 오진법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렇죠? 어느 쪽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5가 되게끔 여러분은 마방진까지 다 보셨어. 다 보셨을 때 보면은 1에서 총 10개의 어떤 숫자 중에서 보니까 1에서 6을 여기 물론 개수가 되겠죠. 대면은 5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목도 보니까 을목을 가지고 8이라고 논다면 3, 8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를 7을 놓으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를 5하고 10을 놓게 되면 5가 되고 다시 경금과 신금을 9와 4를 놓게 되면 당연히 5가 되는 전체적으로 오진법 체계를 가져가더라. 이 오진법 체계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도와 낙서에 들어와 있더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선천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천수가 생명기원론에 입각해서 사용됐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서 이 다음에 후천수는 언제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후천수도 선천수가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숫자 비열이 만들어지니까 동시에 후천수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후천수는 실제 그 실생활에 그 사용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지는 계기가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후천수는 그냥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그냥 편리하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10가지 중에서 그냥 쉽게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자연수를 이렇게 우리가 후천수라고 명명하여서 배속시켜 놓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천간이 나를 기준으로 여섯 번째, 나를 기준으로 여섯 번째, 나를 기준으로 여섯 번째가 우리가 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갑목과 기토는 여섯 번째 녀석이고 을목과 경금도 여섯 번째 녀석이고 병신 신금도 나로부터 여섯 번째 그리고 정임도 나로부터 여섯 번째 무토와 개수도 나로부터 여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갑목 기토는 여섯 번째고 경금은 일곱 번째 신금은 여덟 번째 임수는 아홉 번째 개수는 열 번째 했을 때 이 또한 오진법 논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1과 6의 관계가 5로 되고 그 다음에 을경도 2와 7의 관계가 5로
병신이 삼팔의 관계로서 오, 정임도 사구의 관계로서 오, 그 다음 무토와 개수도 아 이렇게 보니까 오이. 그래서 우리는 선천수뿐만 아니라 후천수도 전부 다 오진법으로 끝나게 됨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 이러한 오진법의 논리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선천수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 다음 후천수가 만들어지는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자,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닿으셨어. 틀림없어. 정제 아니면은 정관이야. 둘 중에 어느 쪽도 정제 정관의 합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정제 정관이 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합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건 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지지는 합이 된다고 해서 정관 정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섯 번째마다 더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은 천간은 반드시 유정지합이요 음양지합이 되려면은 반드시 나를 기준으로 정제와 정관이 우리가 이제 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크게 우리가 이제 전제로 두고서 지금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은 합을 했어요. 그렇죠? 합을 하니까 합의 모양새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일명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고 을경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병신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임이 합을 하고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해서 이걸 우리가 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아까 얘기를 했어요. 천간 지지 즉 양과 음이 만난다는 것은 천간과 천과 천천 즉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천과 지가 만나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명리학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지합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기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천지는 합하지만 만들어지는 녀석이 뭐예요? 화야. 화. 그래서 우리가 갑기가 만나면은 토가 만들어지고 을경이 만나면 금이 만들어지고 병신이 만나면 수, 정임이 만나면 목, 무게가 만나면 화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갑기가 합화하게 되면은 합하게 되면 토가 되고 을경이 합하게 되면 금이라건 화가 되고 병신이 수, 정임이 무게가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전혀 성질이 다른 녀석이 만나는 과정을 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른 녀석이 만나서 새로운 오행천지가 만나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화라고 한다면 합화오행을 우리가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말씀드리나 마나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뻔한 얘기예요. 각기를 지금 알아? 자평면 시간 다 배웠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이 어떻게 도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합은 이제 여러분이 그 의미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알으셨어. 그러면 합은 과연 어떤 형태의 합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자, 합은 말이에요. 합은 모양새가 있어. 그 모양새가 그렇죠? 일명 이름하여서 일간합이라는 것과 연간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교과서를 보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 교과서를 보셔도 괜찮은데 우리는 일간합과 연간합에 대해서 이제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간합과 일간합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합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합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고 합을 해도 합을 한 거예요. 어느 쪽도 똑같이 합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주팔자의 원국이 이렇게 예쁘게만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도 들어와 있어요. 별 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이렇게도 들어와 있고도 이렇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합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합에 대해서 얘가 얘하고도 합을 하고 얘가 얘하고도 합을 하고 그런가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합이 좋다, 형협화가 나쁘다라고 하는 그 고식적인 개념을 왜 깨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600년 전의 적천수라고 하는 유배권의 논리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천간에 있는 합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합이고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어요. 그 패러다임 쉬프트는 유배권위를 깨자. 유배권위를 깨거나 임철철을 깨거나 선악오를 깨거나 누구를 깨지 않고서는 절대 이 합의 개념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 사람들은 너무 도식적으로도 합을 말이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합이 불합에서, 합이 불화에서, 기반의 논리들, 쟁합의 논리들, 투합의 논리들,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하나하나 오늘 배우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잡단 용어들을 섞어가지고, 간목과 뭐 천간의 합을 가지고, 좋은 녀석 좀으로다가 딱 이렇게 묶어놔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합이 요렇게만 들으면 얼마나 예뻐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 요렇게만 돼 있어? 운에서 어떻게 들어온다? 요렇게도 들어올 수 있잖아. 운에서 이렇게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운은 행운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운만 있냐 이거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론까지 이 행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갑목이고 얘가 갑목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적천수를 보시게 되면은 유배권위조차도 합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임철조 같은 경우에는 합은 천간만 보지 말고 지지도 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설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간과 일주 대비 전부 다 천간 지지의 합운을 다 봐야 된다라든가, 이게 아주 고수급 때도 자천 타천 고수급 때도 논리가 다 틀려. 그러니까 후학들이 공부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림은 어때요? 감명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유배권의 아니면 설하고 임철초의 논리가 100% 맞다고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도 모도 못한 어떤 논리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일명 이름하에 일간합과 연간합이라고 하는 이제 도식이 될 겁니다.